확인하면 구독 꼭! 좋아요 꼭! See you! 그물침대 왔습니다. 그물침대? 어, 이거는 잘 자라기를 제발. 제발. 그치? 충성! 정글하는 말 절대 준영입니다. 인사! 충성! 정글하는 말 절대 하은입니다. 충성! 근데 왜 충성해야 돼? 몰라. 어? 몰라! 군 충성입니다. 오늘은 왜 나왔지? 몰라. 알아. 뭐야? 우리가 꽃판대에서 산 꽃을 여기에 심어보려고. 맞아. 우리가 오늘 또 마당에 나온 이유는 각자 꽃! 화분이 한 개씩 있고요. 저희가 어저께 여기 보시면 꽃을 종류별로 세 종류를 사왔어요. 그거 노란색 하고 싶어? 아니. 그럼. 밖에서도 잘 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쁜 거. 베베나, 노지월동, 금낭화. 여기 아줌마한테 한번 물어볼까? 밖에서 키워도 잘 크는 거, 꽃이나 이런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올까? 말발돌이. 제 이름 웃긴다. 말발돌이. 노지월동이라고 써져 있는 건 다 잘 자란대. 어, 근데 그 나무 심을 거 아니잖아. 저거 너무 커. 조그만 꽃 같은 애. 응? 노지월동어. 여기 이쪽에, 이쪽 라인. 아, 저 라인에 있는 애들 다 잘 자라는 애들이래. 노지월동. 요 라인. 여기 쭉. 어, 맞아. 거기랑 여기 빨간색으로 있네. 노지월동. 이게 바깥에서 잘 자라는, 여기도, 뒤에도. 다 노지월동이다. 아,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다 밖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구나. 이거 뭐 조그만 애들. 응, 뱀무. 얘는 국화래. 고산 국화. 사계 국화.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 건가 봐. 얘 카네이션이래. 엔젤 카네이션. 예쁘다. 이거 봐봐. 어, 얘 꽃이 왜 이렇게 커? 형이 서양이래. 흰과 고소? 이름이 어렵다. 흰과 고소. 이거 봐봐. 고소, 고소하대. 응? 이거 뭐야? 얘 이름 뭐야? 캔디? 랜디 캔디. 여기다 실어. 하은이 그거 할 거야? 화분 근데 기다란 거니까 얘 두 개 더 사서 세 개 정도 심어야 될 것 같아. 또 두 개 골라봐. 여기서 같은 친구 중에 예쁜 꽃. 이거? 랜디. 하나는 랜디. 준혁이 실어. 또 하나 더. 하나. 엄마 얘 캔디로 하고 얘 랜디. 하나 더. 안 폈는데? 하나 더. 흰색 해고 진한색 했으니까 약간 이런 중간 색깔 중에 찾아.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건 섞였다, 그지? 이거 해볼까? 섞인 것. 한연화. 엄마, 이건 연한색 이거 진해. 이름이 한연화래, 한연화. 저쪽이 연한색이 있네, 귤색. 이쪽은 진한색이 있고. 진한색 한 개. 진한색? 요거? 여기서는 몇 개 난 거야, 작은 친구. 이거 할 거야? 예쁘다. 예뻐? 그래. 하은, 준혁이 골라. 거기서 예쁜 거 골라봐, 흐린 거. 예쁜 거 골라줘. 한연화, 갖다 놓으세요, 한연화. 한연화. 아빠 인사했어. 한련화. 얘도 한연화, 얘도 한연화. 한련화. 세 줄이야. 이제 한 줄만 채우면 돼. 이 대모로 이 꽃, 이 큰 꽃도 예쁘고, 이거 봐봐, 이것도 예뻐, 매발톱. 얘 봐라, 장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예쁘지? 어떤 거 할래? 준혁이 이번에 골라. 하은이 두 개 골라. 얘 할래? 그래, 얘 그러면은 얘는 세 개 사야겠다. 얘 잘 폈다. 이거? 준혁아, 어떤 애 할 거야? 준혁아, 걔 이름 뭐야? 매발톱. 발톱? 응. 매발톱? 얘가 매발톱.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꾸러기들 일로 와봐요. 여기서 문제. 자, 꽃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준비. 먼저 정답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준비. 총 세 문제 됩니다. 준비 시작. 얘 뭐예요? 랜디 캔디. 정답. 얘 뭐예요? 금방 샀잖아. 금방. 매발톱. 오빠가 좀 더 빨랐어. 마지막 문제. 얘 뭐예요? 한연화. 뭐라고? 다시 한번. 한연화. 다시 한번. 한연화.
발음 정확해야 돼. 한연화. 딩동댕. 잘했어. 둘이 정답. 집에 가자. 자, 이거 열심히 심어보자.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저게 뭐죠? 이게 상토. 상토를 이렇게 좀 깐 다음에.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나도 같이 할래. 자, 들어줘. 네가 들 거야? 어. 50인데? 매발. 오! 매발토 맥꽃 입하는 거야. 거기 밑에도 내려놓. 거기다 놔둬. 무거워. 오빠 무거운데. 근데 이건 왜? 이거 뭐예요? 자, 이게 상토라고. 이렇게 꽃을 기르기 위해서 밑에 깔아줘야 되는 흙 같은 거예요. 자, 커팅을 해볼게요. 꽃이나 나무 심기 좋은 흙을 따. 자, 자. 얼마나 퍼야 돼? 바닥에 3분의 1 정도 깔아. 한 먼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3분의 1을 깔고. 천천히. 안 떨어지게 천천히. 안 돼. 어, 그렇게 옮겨가면 안 되잖아. 안 돼, 한 곳에. 엄마 주머니 안에 벌 들어왔어. 벌. 갔어? 밟아, 밟아. 갔어? 일로 와보세요. 아유, 주머니 안에 어떻게 벌이 들어갔어? 꽃이 있어서 그런가? 아빠가, 동식물을 죽이는 사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 몰랐어. 아, 진짜 무서운데. 한 번씩. 이게 뭐라고요, 친구들? 산토. 사토. 산토. 산토. 사토. 산토. 사토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산토. 사토밥. 사토밥. 어, 조심, 조심, 산토. 조심. 산토. 산토 말고 사토밥이야. 됐어, 됐어, 됐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아빠랑 오빠는 꾸러기로는 봐봐요. 네. 두 개니까 봐봐. 여기 이렇게. 꾸러기 2호 집중해주세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꾸러기 2호는 3개니까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아빠가 하는 걸 잘 봐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여기를 밑에 부분을 약간 기울인 다음에 살살살살. 빠진다! 이렇게 통째로 빠져야 돼. 손, 통째로 살살살살. 한 다음에 여기 그대로 위에다 딱 얹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아빠. 이어서 해볼게요. 한연아.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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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우와, 자. 내가! 자. 어우, 매발톱이 조금.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갔나 보다. 발톱아, 힘이 세네. 발톱. 됐어. 발톱이 꽉 조여있나 봐. 자, 됐고. 얘는 이름이 서프라이즈야. 왜? 아니, 아직 이름이 없어. 자, 보세요. 아직 이름이 없어. 자. 아직 이름이 없어. 밑에 부분 같이 잡아야 돼. 같이 잡아. 살살살. 잡아. 잡았어? 응. 어. 자, 이렇게 됐죠? 그렇지. 근데 얘는 색깔이 특이하다. 진혁이 잘 돼? 색깔이 확 특이해. 확. 얘는 이름이 일단 손으로 비밀이야. 다듬으면서 높이 맞춰야 돼.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해서. 그렇지. 빈 곳을 계속 채워 넣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털면 돼요. 아빠가 좀 도와줄게요. 이제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가 사온 이 한연하고 매발톱하고 하나 또 준혁이께 뭐였지? 아, 하나님께 뭐였지? 랜디캔디. 이거는 저희가 살 때 물어봤거든요. 노지 월동이라고 노지에서 추워도 잘 자라는 그런 저희가 꽃으로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맞죠? 친구들? 우리 집이 식물을 잘 키워보지 않았고 식물이 오면 잘 죽는 집인데 이거는 잘 자라기를 제발. 이 대박.
그치요? 자, 된 건가요? 그럼 볼까? 이거 이제 다 됐으면은 자리를 잡고 물을 줘야 되는 건데 어디다 넣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서 어울리는 데가 어디야? 단풍나무! 단풍나무 쪽으로 가보자. 단풍나무? 들고 조심히 조심히. 단풍은 이렇게 생겼어요. 엎지 말고.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게. 거기 뿌리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흙 매일매일 보면서 흙이 말라 있으면 너네가 물 줘야 돼. 자 이제 알았지? 놀다가도. 한 너, 이상 살아. 근데 너무 많이 줘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흙이 말랐을 때. 촉촉하기만. 이거 뒤에서 저희가 이렇게 꽃을 심어봤는데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끔씩 잘 자랐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주세요. 하은이는? 하은이 랜드캔디 잘 자랄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백년동 산 사람. 죽으면 슬퍼할 거지? 랜드캔디, 한연아, 매발톱 저희가 오늘 잘 심었고. 아빠는? 오빠 심었잖아, 한연아. 심었네 뭐. 한연아 잘 자랄 것 같아, 이쁘게. 저희 이게 단풍나무인데 단풍나무와 함께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 댓글 안녕!